어떤 나라도 한국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도와줄 수 있는 나라도 없고 하소연할 나라도 없는 저 그런 상태가 1908년 상황이죠. 그 사건이 생겨서 이제 그걸 보고 야 이게 문맹 퇴치를 안 하면은 우리나라가 도저히 잘 살 방법이 없다. 닭도 치는 것도 저걸 했고, 오리 치는 것도 저거, 나무 심는 것도 하여튼 돈이 될 수 있고, 증산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요.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청년시대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일층 더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각오하였다. 나의 강산과 나의 부모를 버리고라도 이 길을 떠난다는 결심이었다. 나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의 창교를 조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선서인 윤봉길. 너희도 많이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테러하고 의열투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의열투쟁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상으로만 보냅니다.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다 자기들도 식민 통치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그 뭐 예외적인 판단은 없었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윤봉길 의거로 인해서 일본의 침략상이 전 세계에 폭로되게 된 것이죠.